이번에는 한코 고무뜨기 깨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이 엽선과 이 엽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봉제를 위해 남겨놓은 실을 이렇게 풀으셔가지고, 이런 실이 없을 때는 매듭을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요. 자, 돗바늘을 이용해서 손톱으로 꾹 누르시고 집어넣으셔서, 자, 꿰매기는 것은 겉과 겉에서 이렇게 돌려서 겉에서 꿰매시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겉에서 처음에 시작점은 제일 끝코가 되겠죠. 끝코에 한 코를 넣으시고요. 다시 엽선의 끝코에서 한 코를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꼭 쥐시고, 자, 여기 해당되는 한 코, 코를 넣었을 때 이렇게 한 일자 하나가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, 다시 엽선도 한 일자 하나가 딱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꿰매 주는 걸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넣었을 때 바늘에 한 일자 하나가 걸리거든요. 이게 한 단입니다.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, 다시 엽선도 내가 나온 거 바로 위에 한 일자 하나가 걸리게 올려주세요. 다시 위에 이렇게 넣으시면 한 일자 하나가 보이거든요. 올려주시고, 또 마찬가지로 한 일자 하나 올려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. 다시 또 하나, 또 위에도 하나, 위에도 하나, 그 위에도 하나, 다시 위에도 하나, 다시 위에도 하나. 자, 이렇게 꾸며주시면 겉뜨기 한 코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